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지시와 기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지시는 관계이지만 모든 관계가 지시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기호는 지시이지만 모든 지시가 기호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기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바로 특정한 부분만을 강력하게 표시해주는 그런 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 지시와 기호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11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표시로서의 지시는 오히려 도구의 존재 구조에, 즉 무엇을 하기 위한 유용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용성 때문에 어떤 존재자가 기호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망치라는 도구도 유용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나 이 유용성으로 인해 망치가 기호로 되는 것은 아니다. 표시로서의 지시는 유용성의 어디에의 존재적 구체화이며 이 어디에를 향해 도구를 규정한다. 자, 표시로서의 지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표시로서의 지시, 짧게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호입니다. 표시로서의 지시라고 하면 기호를 이용한 건데요. 기호는 이용자의 다양한 지시 중에서 특정한 것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표시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용제자가 다 기호가 될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치를 한번 볼게요. 망치는 분명히 용제자고요. 용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는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망치가 바로 기호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용제성이 있다고 해서, 용제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기호가 될수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기호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저 유용성을 구체화시켜서 있는 그대로 존재적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어디에라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대요. 즉, 어디에 사용하기에 좋은 것, 이 하나를 가리킨대요. 예를 들어 망치는 벽에 못을 박을 때도 좋고요. 조금 튀어나온 곳을 두드려서 그것을 안전하게, 판판하게 펴는 것에도 좋아요. 쇠를 재련하거나 여러 금속을 얇게 만들거나 다듬는 것에도 좋아요. 정말 이런저런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망치 자체로는요, 그것의 사용 가능성, 유용성만 있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것까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기호는 이 유용성과 함께 어디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이에 반하여 무엇무엇의 유용성이라는 지시는 도구로서의 도구의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성이다. 유용성의 어디에가 표시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은 도구 틀 전체에는 우연적이다. 계량적으로 말하면 이미 기호의 예에서 보듯이 유용성으로서의 지시와 표시로서의 지시 사이의 구별이 분명해진다. 이 지시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가 통일되어서 비로소 기호의 특정한 도구 양식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자, 하이데거가 또 기호를 다르게 말하고 있네요. 앞에서는 표시로서의 지시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디에 어디에 유용성이라는 지시라고 말을 했어요. 즉, 기호를 말하는 겁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호는 결국엔 도구의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범주적 규정이라고 한 이유는요. 현존재가 아닌 사물에게, 도구에게 사용하니까 범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현존재에게 지칭되는 것이라면 실존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존재론적 범주적이라고 했다면 존재론적인 것을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깊이 있게 묻고, 묻고, 또 묻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묻고 또 물어보면 기호는
도구로서의 도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환경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도구로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도구화하는 것, 즉 도구의 용재성 혹은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이 기호와 지시가 이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걸까요? 또 하이데거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유용성만 가지고 있는 지시, 이것과 표시로서의 지시, 기호는 실은 자의적으로 결합된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용지자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어디에라는 장소와 함께 결합하여 아주 구체화시킨 것, 특정한 것만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표시한 것, 이게 기호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위험하다라는 것, 이 하나의 지시를 특정하게 가지고 와서요. 어디에 사용하나요? 네, 야산이 있는 도로변에 세워두는 겁니다. 표지판으로. 바로 이것이 기호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호는 도구로서의 도구의 존재론적 범주 규정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대신 이건 자의적입니다. 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건 많아요. 그 중에 위험하다는 거 하나만 임의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 두 지시는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가 통일되어서 비로소 기호의 특정한 도구 양식의 구체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표시로서의 지시와 도구의 틀로서의 지시가 확실히 원칙적으로 구별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기호도 환경 세계 안에 그때마다 용재적으로 있는 도구 전체 및 그 세계에 적합성이 지닌 존재 양식에 대해 독자적이고 두드러진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표시도구는 배려적 교섭 속에서 탁월하게 이용된다.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이 현실을 단순히 확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 탁월함의 근거와 의미가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와 기호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에 걸리는 돌뿔이나 아니면 인도에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판판한 돌들과 저 아파트나 건물의 장식을 위해서 건물의 멋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 대리석과 혹은 예술가가 깎아놓은 조각으로서의 돌과 엄연히 낙석주의라는 하나의 표시판으로서의 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요? 네,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환경 세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린 일상에서 이걸 다 이미 하고 있죠. 저 산에서 보는 돌과 내 발등에 치이는 돌과 저 예술가의 조각상으로서의 돌을 당연히 다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잘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실은 우리가 환경 세계가 아주 적합하게 적절하게 잘 놓여 있고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만 말하면 잘 감이 오시나요? 막연하게만 하시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막연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하이데거도 아직까지는 소명을 다 안 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묻고 물어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하이데거가 계속 지시와 기호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파헤치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